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꿈을 못 이룬, 배우고 싶었지만 꿈을 못 이룬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꿈이 있는 친구들을 꼭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좀 도와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원동력이 된 거죠. 제 이름은 양성규입니다. 대포댄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강남의 대치동입니다.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으로 댄스 음악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저희 대포댄스 스쿨은 이제 기한이 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가 좀 오래됐고. 저는 한줄리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방과 후에 대포댄스 스쿨에 춤을 배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는 약 평균적으로 한 1,300명 정도가 있고요. 특별히 스케줄이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스케줄은 있지는 않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오죠. 그리고 10시 반 끝날 때까지 또 있어요. 특별히 스케줄이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힘들고요. 방송 연기자분들이나 이런 방송 관계자분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대포댄스쿨에서 이제 배출한 K-POP 스타는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물어보면서 소통하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문화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놀이터?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어쨌든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